이 제프리 러시라는 사람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정신병자 역을 젊었을 때 굉장히 잘했죠. 이제 그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이 영화에 나왔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호주 배우인데 주세페 토르나토레의 이 이탈리아 감독의 영화가 시네마 천국 감독의 영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전화를 받는 요 미장센 있죠. 요 영화에서 요걸 미장센 그래요. 선생님 예전에 한번 이 영화 봤잖아요. 베스트 오컨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그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그 명품과 짝퉁. 근데 이게 그대로 예술에 와서 예술과 우리 인생 있죠. 삶. 이것도 보면은 예술이 모방 이미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예술이. 이게 이때까지 이 사람이 결혼 못한 이유가 저도 비슷하지만 이게 초상화 여자로만 도배됐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학문과 예술에 조금 이런 메타포로 빠져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그림 초상화 자체가 이제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품.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옛날에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 왜냐? 실제로 여자를 사귀면 이 사람은 성격이 안 맞든가, 3개월 지나면은 지루하든가, 질리든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또 사모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백화점 와가지고 옷 사듯이 지금도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옷장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게딱한 달, 차도 3개월, 모든 게그몇 개월 만에 다 지루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유하면 그렇게 돼요. 소유하면. 내가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 갖고 싶지만, 소유해버린 상태에서는 책임감만 따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질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면은. 그 동경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사람 또한, 이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수백 개가 지금 계속 사먹고 있거든요. 이게 편향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뭐죠? 살아있는 여자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이거 미장센이거든요. 가짜와 진짜죠. 이 살아있는 여자.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이제 상속인으로서 이 사람한테 작품을 의뢰하고 자기도 이 사람의 뭐죠? 이 대면기피증 거죠. 대면기피증. 네. 대면기피증이 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어렸을 때 힘들었던 이 사람하고 비슷했던 힘들었던 삶을 통해서 공감도 하고 그래서 이 남자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기의 불우했던 환경하고도 공감이 되면서 전화로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지금 전부 작전이라는 거예요. 작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품의 딱한 가지 조건이 아우라라고 그랬어요. 아우라. 예. 그리고요. 선생님, 강아지들 키워보셨어요? 강아지들 그냥 이름을 안 지어주잖아요? 그건 그냥 똥개 강아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너는 오늘 해피. 그리고 강아지는 뭐죠? 순이. 뭐, 블랙탑 탄철이. 이름 딱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내하고 완전히 교감이 돼버려서 그건 하나의 개가 아니고 하나의 자식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그왜 죄수들한테 죄수번호 부르는지 아세요? 이름 안 불러주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춘수 시인입니까? 내가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꽃이 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명명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명명해 주면은 그 어휘나 단어에 의해서 그 존재는 굉장히 가치 있고 존엄하게 되는 거예요. 명명해 주는 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전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됐다. 이름 다 말살시키는 거야. 1번, 2번, 1로 나와. 인간 자체가 아닌 거야.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엄하고 가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멸로 남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예술가들이 자기는 죽지만 이름을 남기고 싶잖아. 이름을. 이름 없애는 거 그럼 정말 무서운 거죠. 옛날에 뭐 일제가 그런 것도 굉장히 머리 쓴 거죠. 민족 말살 절차 중에 그죠? 우리나라 이름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봐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이 가짜 연인들을 대신한 진짜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진짜 여자도 뭐죠? 사기꾼인 거야. 이 고대 그리스가 제가 역사적으로 공부해보면 가장 우수한 그 지성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대 그리스 영향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우리는 지금 이거는 당연히 예술이 모방이니까 가짜지만 이 삶도 플라톤은 가짜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진짜가 뭐냐? 이데아. 어디죠? 천국. 죽고 나서의 세계가 진짜다. 이데아, 영원 불멸. 그거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인간이 다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이 이데아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는 이상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바로 뭐죠? 천인이 통치하는 국가고 그거를 기독교가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바로 천국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개념이 플라톤 개념이란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삼중이 가짜가 되는 거죠. 천국이 진짜인데 하나의 가짜는 뭐죠?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인간이 영혼불멸하고 완전치 않고 죽고 이 세계가 고통과 이런 게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짜란 말이에요. 천국 이데아만이 진짜인데 그거는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든 게 뭐죠? 선생님 적어보세요. 이데아 이꼬르 형이상학이란 말이에요. 형이상학.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다 변화하고 그걸 유식한 말로 변형이라 그러는데 물체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노화가 될 수 있어요. 노화. 우리가 노화되면서 죽잖아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바위돌 하나도 계속 깎이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영원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저러세요. 사랑을 만드는 사랑. 기가 막히죠. 동양의 사랑이 개념이 없어요. 사랑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죠? 영원 불멸의 사랑. 그런 건 솔직히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요. 나이 들고 자식이 결혼하고 머리 커지면요. 죽을 때쯤 되면 얼마나 싸운다고요. 그 상속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만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 말을 들으시면은 자식들한테 상처받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자식도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이 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 그러고 집에 있고 싶은데 그 손자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재밌는 것도 다 큰 애들 설날에 와가지고 힘들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메타포로 자식들이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엄마들이 호텔에 자식들을 재우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자처자식들 데리고 오면 막 폭탄 맞은 듯이 저희 고모나 다 힘들어 하거든요. 솔직히 그 어릴 때 처음에 손자 이쁘죠. 이제 맡아 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 자식조차도 영원하지 않은데 이 세계에서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가 맞는 걸 기독교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거를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죠? 삼각편대 이거 뭐죠? 삼 뭐라 그러죠? 삼일체제. 삼일체제 맞아요. 그래가지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랑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품의 아우라 그리고 이미테이션 가짜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술품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낮과 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Day and night라는. 그죠? 낮은 뭐죠? 아폴론적인 남자고 밤은 여잔데 이 우리의 우주의 원리는 뭐죠? 이분법적으로 항상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굉장히 잘 나가지만 지들에 보니 돈이 많이 벌지만 그 가장 빛나는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어서 마약 먹고 죽거나 자살하거나 마이클 잭슨, 조지 마이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양면이거든요. 힘들 때도
보면은 그 이면에는 밝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신과 육체, 진품과 가품, 이런 거. 자, 그걸 참고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장신은 끝내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 속에서 여자와 통화하는 장면을 딱 이렇게 포착을 하는 거죠.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 사람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거 멋지죠? 제가 이 영화를 이제 10번 보니까 좀 알겠네요. 이거 뭐냐면요. 10번 보는 거랑 10번 강의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항상 이데아 머릿속에서만 여자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사기꾼이 전략이 뭐죠? 자기를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바람 맞췄잖아요. 그 다음 집에 와도 통화만 하고 어디 어디 물품만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 다섯 번 맞는데도 그 이후에 기침만 하는 소리만 들려주고 몸이 아프다는 동정심 유발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남자는 뭐죠? 지금 카메라가 파노라마 식으로 툭 돌려주면서 상상을 하게 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초상화의 여인들이 투영이 되면서 이 여자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이 남자는 뭐죠? 상상 속의 여자를 원래 이디아를 생각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왜 바람 피냐면요. 자기 상상 속의 첫사랑이든 뭐든 계속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든 황신이든 뭐죠? 3개월, 1년 되면 다 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조반이나 카사노버는 뭐죠?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이상형의 여자를 구하기 때문에 100명, 1000명 오페라 돈조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데아 때문에, 그 유토피아 때문에. 바로 이 남자가 그런 남자죠. 그래서 이 여자의 전략을 먹어 들어가는 거죠. 상상 속에서 계속 초상화를 보게 만들면서 통화만 하고 있죠. 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미 사랑을 하고 있죠. I'd like to read them. I'll buy some. Luckily for both you and me, you'll never manage to. Why not? Because I write under a pseudonym, and I loathe what I write. Artists always loathe when they produce precipitation. Yesterday you called me Claire. Claire. I wasn't aware I was in a state of alarm. Sorry. I'd like you to continue. 와, 이래서도 끝내주죠. 아까 제가 이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이 남자는 제가 말이 맞죠. 클레어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 이름 가르쳐줬는데 계속 초상화만 보고 있었죠. 근데 내 이름을 클레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클레어군요. 저 장면이 저 남자가 그 여자집에 가서 몰래 갔다는 그 전에 상황이에요? 지금 전상입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후에 나오겠죠. 그건 이제 후반 쪽인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잘생긴 젊은 남자가 연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horrible voice. No, I'm so elusive. Desire to see her face. Desire is probably not the right word. Curious to see her, perhaps. Yes, I can understand that. But the chances of it happening seem to me really remote. Well, there might be a way. Just depends on how brave your friend is. The French bureau, time and clock? Yes. The table inlaid with bra on elm, the one with the roll top. No, I'd like to keep that. Well, that's it. Next time we'll do the paintings. Okay. One last thing, sir. You'll have to decide whether we do the photography here or in a studio. Better in a studio. I don't want too many people around the house. That's the best solution. Well, I'm off now. Anything you need? No. Thank you, Mr. Alden. Oh, when are we next to each other? You mean, when do you see me, since I am not given that privilege? Oh. Forgive me. 눈으로, 그죠? 글쎄. 네, 못 본다는 거. Have a good day. You too. 자, 이제 이 사람도 작정하는 거죠. 봐야 된다. 숨어서. 근데 요거 잠깐 보셨을 거예요. 잘하죠. 발자국 소리 안 나게 내려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 남자도 사기꾼이에요. 다 한통 속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처음에 그 클레어가 의뢰했을 때 그 집에서 어떤 발견한 그 뭐죠? 조리품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전문가니까 시계 수리공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기계 인간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진품과 가짜에 대해서 이 기계가 계속 세뇌시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얘한테는 이제 연애 상담도 받고 이렇게 이제 이 전문의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저 그림들을
저 여자 만나면서도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남편이든 주변의 친구든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강아지를 키우고 쇼핑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은 메타포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가 애를 놓고 이러면은 여자가 원래 남자보다 더 하고 싶은 거는 사랑이거든요. 그게 자식에 대한, 그러니까 자식이 다 큰 여자들 보면 강아지도 보살피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 모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K 주상복합, 제가 스타벅스 주로 있으니까 보면 전부 강아지 들고 여자가 좀 더 잘 키워줘. 왜냐? 젊은 아가씨들도 모성애는 있거든요. 요즘 결혼은 더 늦게 하고 애도 늦게 놓고 이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또 샤넬 사러 갔다가 그 강아지는 엄마나 할머니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젊은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애를 다 키우는 엄마들은 또 강아지를 키워야 돼요. 그런 모성애가 여자는 평생 동안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임영웅이 같은 사람도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기도 있고 그 옛날에 배영준이가 인기 있었던 것도 그 4, 50대, 60, 60대 여자들이 남편이 이제 애들 다 키워놓은 상황에서 다른 대상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요즘에 인간끼리 사랑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를 분리시켜놓고 저 또한 그 맞기 힘든 실은 두서 두방 담아놓고 놓으니까 뭐예요 지금. 방역 패스 없어졌잖아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저는 이름 안 받았죠. 근데 계속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뭐 대만 하면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분리시키는 사회에서 보면요. 남녀도 페미니즘으로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힘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군중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결국엔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TV에서 전부 다가 먹는 방송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토크쇼든 뭐든 다큐멘터리도 자연인조차도 자세히 보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시선 돌리기인데 결국엔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할 수 없는 이 세계에 살면서 그 대체제가 되는 게 뭐죠? 강아지나 먹는 거나 명품이나 저 또한 포함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자동차를 사게 되고 계속 그 대체제를 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이나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자본에 억압받지 않고 국가의 어떤 이런 separate, 분리된 사상에 전염되지 않는다면요. 페미니즘이나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젊었을 때 우리는 그런 먹방이나 대체제나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그 60년대, 70년대 흑백 사진 보면요. 우리나라에 살찐 사람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옛날에 흑백 잡지나 사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죠? 우리는 사랑을 배고프게 만드는 이 자본주의에서 그 대체제로 계속 소비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분리시켜놓고 가다놓는, 사육하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뭐죠? 클릭해서 쿠팡에 배달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육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후반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나중에 하나의 퍼즐로 완성이 되는데 아 정말 이 감독은 주세페 페네토르는 천재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영화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될 때쯤 사기를 당하는 거죠.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가 쪽팔리니까 쪽팔리니까. There was something too contorted about it, too imprudent. Yeah, okay, no, I see your point. So, 이 남자는 이제 결국 눈으로 봐야 되겠죠. 난장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oh, yeah, 자. See, please. The length of a point. The direction of a circle. Repeat, Rachel. The edge of a circumference. The center of space. The area of a segment. Amazing. Well done. The vertical position of a sphere.
I brought you the valuations of the furniture and paintings. Pass your eye over them carefully because I have to authorize them. I don't know a thing about this. I know. You'll have to trust me, Miss Citizen. I noticed you've been spending time at the cellars recently. Is that why you had the locks changed? I haven't changed every 6 months. And I take care to double check, compare, and correct,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discarded odds and ends in cellars. That's how I work. If you perhaps text you, speak now. We found the new keys on the table. Please take them. Thank you for your trust. Where is Sarah James? Were you offended at being locked out? No, but I was worried. You're right. I should have told you. I'm sorry. Claire, you're ruining your life for reasons which are beyond me. This illness of yours is so absurd, it almost seems unreal. Even my mother thought I was taking it the first time. We were abroad. I was so afraid of walking at the foot of the Eiffel Tower that it paralyzed me. I started screaming, fell to the ground. I was just a little girl, but it kept on happening more and more often, and she had to believe me. As though you ever get an open space where you weren't overcome by anxiety. Only one. During a school trip to Prague, I was 14. The square with the strong book. I must have walked across. 여기를 다 나중에 찾아갑니다. It was beautiful. I remember a restaurant. It's very strange. 잘 보세요. If there's one place in the world I'm nostalgic for, it's that restaurant. I was really happy there. It was called Night and Day. You've never been back. Never. Why not go now? I'd be happy to take you. You don't seem too pleased, but we're almost there. Our automaton is about to emerge from the shadows. No, I'm delighted. You're a force of nature. It's just that this is one of those evenings where one feels like this contraption here. Incomplete. Well, why did you never marry? Never have kids? The regard I have for women is equal to the fear I've always had of them. And to my failure to understand them. If that's the rule, then this little thing gives you the impression of being an exception. I'm afraid so. You really never set eyes on her? Just once. And what was she like? I suppose feeling a certain interest in a person necessarily engenders a conviction that she's beautiful. Up to a point. It's her birthday in 2 days. I'd like to get her something useful. Yeah, I don't think useful is probably a best approach. You don't? Well, the first time, it's better to get something more traditional. 이 사람 차가, 이 사람 미술 경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정하는 사람. 이때 당시에 BMW 6 시리즈는 굉장히 미학적인 예쁜 차였어요.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차들은, 홀수 차들은 일반적인 차고요. BMW는 246이 예쁘고 미학적인 차란 말이에요. 쿠페. 문짝 두 개. 요 사람이 검정색 6시리즈 쿠페거든요. 이게 외국 영화에서는 이 차가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 꽃을 딱 들고 첫사랑하는 한 사람처럼 딱 들어가는 거죠. 이 두려움. 우리는 어떤 일상에 대한 안주가 있는데 좀 이따 제가 뭐 공연하면서 그 얘기할 거지만 익숙한 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익숙한 거에. 근데 그 익숙한 걸 좀 빠져나와야 돼요. 자, 일상의 반복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상이 아닌 거죠. 이제부터 이 사람은 자기만의 상상 속의 이데아에 빠진 거예요. 아직 이 여자 잠깐 봤지만 결국 만나지는 않은 상황인데 Mr. Rollman, what I found in the cellar. I saw you're interested in this old job. Oh, the supports from the Murano chandelier. My colleagues couldn't find them. If you give me your keys, I'll put them in your car. Well, that's very kind. Wait. Oh, hi. Morning, Roman. I took the living
remembering 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Claire. I read the valuation documents. Did you manage to understand some of it? Of course. Ridiculous sums of money. If you back the child, then I should be cheated. I did warn you those figures require interpretation. Those are the starting bids. There'll be higher bids after that. I suppose there are. Unlikely, but in that case, we'll even things out by raising the margins we make on the more important piece. And careful! We're not sure whether they can lose. You're trying to cheat me, Mr. Walton. It's all to your advantage, you're a fucking thief! I'm willing to resign the commission forthwith. I'll have them replace all your mediocre bric-a-brac immediately. And do me the favor of disappearing completely from the face of the earth.저는 과정이 필요하죠. 변증법. 중간에 저런 게 필요하죠.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막 영화 보는 사람들은 눈치가 채죠. 왜냐? 여자가 지금 밀당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 꽃 그대로 고맙다고 받아주는 것보다 뭐죠? 한번 쳐내고 땡겨주고 남자는 이제 아 두렵고 소중하다는 느낌이죠. 이 두려운 감정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지 하는 대로 다 따라오주는 우리가 강아지 개 있죠.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항상 해요. 강아지한테 이빨이 없다면 우리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 말 아시겠죠? 강아지 이빨 없잖아요. 무시하고 덜 사랑해요. 근데 인간은 강아지 이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쓰다듬으면서 안 물리려고 노력하고 주인 또한 강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빨이 있는 거, 이빨이. 그게 사랑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빨. 개한테는. 그게 없다면 강아지 인간한테 버림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And you, since you came home, you turned my life upside down. 사람 이제 가족 놀죠, 완전. The other day, I went downstairs. I opened the main door. I looked out under the car. Did you go out? No. I was afraid. I felt terrible. Do you want me to come over? I already know it's pointless. There are new treatments nowadays. They might help you. I'd rather talk to you than to some shrimp. 와,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누군가 그랬죠, 철학자들이 여자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 여기서 남자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동정심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사랑과 동정심. 그 바람둥이도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돈을 쪽쪽 빨아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친해지고 나는 여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뭐 이렇게 밀어주는 케이스죠. 그건 반대도 여자 또한 꽃뱀이 남자한테 그 하는 조건이 이런 동정심이거든요. 오빠 나 이번에 부모님이 편찮아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요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동정심으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동정심하고 사랑하고 같은 걸로 생각해버려요. 분명히 다른 건데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교집합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Take that as a compliment. 자기가 이제 돌봐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쭉 얘기하면서 자, 이제 자, 어떻게 만나는지 떠나면서 나가는 척 하면서 See you soon, I hope. 이제 만나는 시간이죠. 자, 이번엔 어떻게 만나는 건지. 자. 여기 다 나왔죠. 그런데 뭔가 제 병 때문에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를 깨고 손에 피가 나죠. 아, 발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끝났죠 이제. 근데 인터벌을 둬야 되잖아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인터벌을 둬야 돼. 미치죠. 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죠, 그죠? 막 못 사는 게 만들죠. 너무 빨라. 정말 그 사람이 나였어. 저렇게까지 이제 바보 멍청이 됐어 남자가. I hid in the room so I could see you. You were spying on me? You were spying on me? Get out! I want nothing more to do with you. Get out! 또 가네.
이제 만납니다. 자. Leave me, I don't normally behave like this. Neither do I. So I'm bound to make some mistakes. But nothing in the world would make me want to hurt you. It's just that I can't help myself. I need to see you. 아, 자. 자, 이 보세요. 이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누구 만났다는 이쯤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웬만큼 안 생기지 않는 한, 그죠? 지금 이 사람은 간절하고 이 감정이 끝까지 클라이막스까지 지금 극적으로 된 상태거든요. 웬만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둘이 이제 원초적으로 만납니다. 목욕을 이제 같이. 맞았죠. And I could read my own terror in her eyes. I remember how I feel to be as terrified as you at this moment. You got the mirror? Yeah, well, I just see myself. Good night. Long overdue, don't you? Let them, Nearly 30 years. What do you think? I've completely forgotten Elizabeth. 자, 여기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여자한테 이제 옷도 사주고 그러한 생활들이 펼쳐지면서 이 사람 자기 일도 이제 소홀히 하면서 일을 그만둘려 그럽니다. 이 여자랑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죠 지금. It's about Robert. What's going on? Don't be afraid to tell me. 로버트 아까 그 젊은 남자죠. We're not getting on so well. That's the problem. All those girls hovering around him. I guess I'm afraid of losing him. Is there anything I can do? You want me to talk to him? For a while now, he's been talking about someone called Claire. I don't understand. 야, 클레어 자기가 사귀는 거. Everybody's got to be on their guard all the time. That goes for you too. I feel so stupid. Promise me you won't say a word to him. I promise. 저게 다 전략이에요, 지금, 전략. 그죠? It's weird seeing all the perfect and polished up. It's as if they weren't mine. I believe nothing is missing. There is something missing. 아, 아까 그 그림하고 닮았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여자 지금 그 집에서 나온 물품들 있죠. 그 전시회하는 이제 도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해주니까 마치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방에 대한 진품과 위품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서 한마디 멘트가 나왔죠 지금. 자. It's Ennio Morricone의 음악이죠.
But you have lived the best years of your life in here, my darling. I don't know. I don't know. It was just the right thing. It was. Yeah. It still is. It always will be. Always. You have to get out of here, and you have to do it by yourself. I don't have the courage. It's a spider's web that I'm never allowed to break from. It's an old collection my father was very fond of. I never... It's been part of some... First fuse, but... You want me to come over? Please. 여자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자가 지금 행방불명 되니까 얘가 지금 이 잘하는 자기 일조차도 지금 여기서 실수를 계속 하거든요. 머리 흐크러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자가 없어졌다니까.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전략이 너무 좋은 게 꽃뱀들하고 똑같아요. 그 아까 그 젊은 남자가 좋아한다는 그것도 다 전략이거든요. 시기와 질투도 해놓고 그 다음에 동정심을 통해서 나는 여기 빠져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더더욱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그렇게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가 뭐든지 자기가 다 해버리면요. 그 왜 약사 선생님이 죄송한데 그 원래 그 샷다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샷다맨들이 그 여자가 이제 돈을 잘 벌면은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집에 샷다맨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Later on, Felician.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자를 찾지마. 계속 실수하고. Well, it depends. It 상담을 받죠. So why did she run away? Like something happened between you two. You know, I don't feel over to make that kind of decision. You know perfectly well that's impossible. 자, 뭘까요, 이게? You're the only person in the whole world who knows everything that happened between us. Excuse me. Ah, 여기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대사입니다. 보세요. Pain, hate, illness, 모든 거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죠. Even love. 인간의 감정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Yes. 마지막이에요. 이때까지의 모든 목표가 뭐죠? 저 남자 방에 들어가서 그림 훔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죠. 그리고 한 개 더 이 남자가 사고를 당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우리 선생님들 강아지든 자식이든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가치나 고마움 알잖아요.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찾은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뭐죠? 반대로 이 사람이 사고로 당했을 때 이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어두운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 차에 치였는데 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은인처럼. 자, 보세요. I will never abandon you. 이렇게 되죠. 이 사람도 한 패거리거든요. I'd be happy in Prague with a burial receipt. 자. I was there with my first and only boyfriend.
forgive both of me. When we got back from that excursion, one afternoon we were walking in the city. 이 말을 다 듣고 나중에 갑니다, 남정아. I got a Christian kiss. When I finished, he wasn't there anymore. Poema gache. 아까 난장이가 보고 있었는 거 아시죠? 난장이가 그 여자가 봤잖아요. 이거 지금 패는 거. 난장이가 모든 걸 다 본 게 됩니다. 그 여자가 여기 165번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아까 수학 공식 다 외웠잖아요. 그 난장이 여자가. 난장이 봤죠? 이 여자가 결국 구해줬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야, 이제. 아, 결혼 아내로 생각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드디어 아무도 못 본, 자기 친구조차도 못 본 이 방에 단 한 명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 이거는 예를 들어 돈으로 한 사람 몇십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까지 여자가 이제 이 과정인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죠. 둘이 딱 서 있는 장면. 진짜 여자와 가짜 여자. 이데아죠. 근데 이 여자도 가짜인 거야. 이 영화 포스터잖아. 같이.
is ready. Congratulations, Peter. That's fine. 자, 이 여자의 경매 목록 도록이 이제 완성됐고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I can't conceal my anxiety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Here, the girl starts a revolution. Look, the last one. Do you like it? Yes, she said. Ever since I decided to come live with you, I've been thinking I don't want to sell anymore. I'd like to leave everything the way it was. Yeah. 그러니까 남자는 Nonsense. You sure? Believe me, if I were you, I'd do the same thing. Tomorrow, everything will be back in its place. All right, Virgil, yes! You're the most fortunate and most fortunate catalogue of my career. Oh, well, that says something. Cheers. And since you've become my family, I too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 make. Next week I have an auction in London. It will be the finest of my career and the very last. They say he's been seen recently in female company. Yeah. Ooh, right. Yes. So it's finally come home to that the worst sexual perversion is chest. I never felt better. There's a whiff of anticipation in the air. All my colleagues have come to see me off. The reason for this outburst of perfection is they know they won't have to put up with me anymore. Anyhow, I'm happy, Claire. I just wish you were here. Thank you. Thank you. Anymore. 마지막 경매입니다. 또 여자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또. 이 충격적인 이제 네. 장면이 나오죠. It's an old man. She must have gone out. It was the same yesterday. Sarah and Robert came to get her and they came back for lunch. All right. Ah, 저 그림까지는 있네요. 그 여자를 상징하는. 저거를 걸어 두려고 이제 야 이제 결말은 알잖아 여기서 이 결말은 이제 봤단 말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봤다면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영화 보다 온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안 됐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남자의 방이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이제 걷어내고 실제로 이 여자가 그린 것처럼 이제 박살이 나고 직업조차 잃어야 돼요. 직업조차. 지가 자꾸 그 일을 하니까 그림을 사모으고 실제 사랑을 한 번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잖아요. 아까 그 침대에서도 여자가 자면 안 돼. 왜 남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혼전순결 이런 게 필요하냐면요. 남자가 계속 이데아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줘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에조차도 상상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순결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결혼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요. 이제 이 남자는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죠? 잘한 거예요. 이제 경매도 그만하고 그림, 경매하면서 계속 이 사람도 그림 사모으니까 진짜 사랑도 못 해보고 자주도 못 하고 전화할 때까지 진짜 이제 이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저도 세네 번 이상 보니까 저 또한 알겠더라고요. 우리 스님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명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일상에 이 반복되는 가짜 사랑 있죠. 삶의 가짜를 전부 다 걷어내란 말이에요. 주세페 토르나토레가 하는 말을 이 현대의 우리들에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 이제 장면들을 보십시오. 이제 퍼즐이 완성이 되겠죠. 이 사람 모든 걸 자각하게 되죠, 이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게 없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기계도 완성됐죠. 하는 말 들어보세요. 무슨 말로 딱 걸리게 하죠. 인간의 감정도 속일 수 있다. 진짜. 위조 작품이 그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진품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감정도 속일 수 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동양이 맞아요, 선생님들. 사랑은 기독교에서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 이데아를 사랑으로 바꾼 게 기독교인데 결국에 영원 불멸한 사랑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드라마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 현실이 아니고 현실에서 남녀관계에서는 특히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조품 속에는 진품에 그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당신이 그리울 겁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portion. I couldn't agree more. As well as you assume, there is always something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portion. I couldn't agree more. As well as you assume, there is always something authentic concealed in every portion. 정신병. 장이 있죠. 증인이면 증인. 와, 근데 이게 무섭죠, 선생님들. 위조 속에 진품에 그게 존재하는데 이 가짜 사랑인데도 이 사람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가짜 사랑인데도 그리워한다는 말. 이 꽃뱀을 만나고 제비를 만나도. 그 사기꾼을 그리워할 수 있다니까요. 이 감정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더 그리운 거예요, 지금. 가짜인데도 더 그립죠, 지금.
소유하지 못했죠. 자. A few days ago, they brought some pieces of furniture to the villa. Did she notice? I think so, but I don't see much from here. Ask her. Claire? Listen to what this gentleman wants to say. 이름도 그래요. Yes. 미치겠네. And the day after, other workmen came and took everything away again. The day after? In 18 months, 3 deliveries and 3 removals. I was here a while ago. Do you remember? 9. What do you mean? You've been here 9 times. Today makes 10. I was wondering if you saw the woman leave the villa. Medium height, light hair, a bit pale. Yes. That time was 231. Are you sure? Then another 6. In a year and a half, I saw her go out. 237 times. What did I say? She's a phenomenon. She remembers everything. It's not possible. You were at the villa 63 times. 36 during the day, and 27 at night. Excluding the night of the accident. 144. 144. The telephone number for the ambulance. The villa is free now. If you're interested, I'll get you a good deal. 집주인. Who owns it? Me. But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I often rent it out to cinema people. Cinema people? For the past 2 years, it's been taken by the engineer who does the lift that takes me up to my house. He's really nice, that boy. He can do anything. 자생이잖아. There's nothing he can't fix. 로봇. And he's always kissing me. Bringing me flowers.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여자가 얘기했던 낮과 밤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추억.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잖아요.
We furnish it exactly as you requested. And tomorrow, your trunks will be delivered. And later, I'll pass by with a copy of your contract. If there's anything else, please don't hesitate to call.이게 이제 육체적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첫사랑이 되는데 그 가짜라는 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겠죠. 그 그림도 충격적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 여자를 지금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자들이요. 남자, 못된 남자, 나쁜 남자든 제비든 만나가지고 그게 다 판명이 나도 그리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 여자가 얘기했던 그곳에서 짐을 풀어놓고 살고 Day and Night 카페에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데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이렇게 비발디 바로크 음악이 나오는 혼자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잖아요. 이 장면이 끝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 감독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감독이 원래 뭐 세계 최고니까 그렇겠지만 자 여기 이제 들어왔죠. 똑같죠. 앵글이 똑같습니다. 혼자 밥 먹는 앵글은. 차를 주문하겠죠. 음악이 나옵니다. 말을 할까요? Are you on your own, sir? 잘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왜냐?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하고 엔리오 모리코네 둘 다 이탈리아의 거장이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아니죠. 세계 최고의 거장 둘이가 만든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쌤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이죠. 자, Night and Day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도 가짜 진짜예요. 원래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밤이 가짜일까요? 낮이 가짜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 낮이 가짜예요, 낮이. 밤이 진짜예요. 우리 속고 있단 말이에요. 밤은 여자고, 감정이고, 디오니소스고, 모든 일이 밤에 이루어지는데, 아폴론적인 건 낮입니다. 밝고, 분석적이고, 남자 건데, 이게 이제 밤이 진짜라는 거야. Night and day.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인 걸 보여주는데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톱니바퀴잖아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그죠? 이제 이 사람은 누가 올 겁니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괴자를 그리워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거 이상으로 뭐죠? 이제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혼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혼자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올 겁니다. 뭐죠? 이제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하겠다는 말이죠.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사람과의 사랑을 하겠다. 초상화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뭐죠? 우리들처럼 그 그림 그대로 간직한 채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가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다 그 그림을 걷어냈을 때 그 공간에 뭐죠?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사람과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5분 쉬고 할까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해서 55분에 마칠게요. 그럼 다이렉트로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없으면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 자, 제가 왜냐하면 오늘 이제 많이 빠지는 줄 모르고, 근데 솔직히 그 모임도 중요하겠지만 요 영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고 교훈이 많잖아요. 제가 어떤 봤을 때는 못 느꼈던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봐서 놀아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봤을 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몰라요. 혼자 왔을 때 재밌게 나왔을 이게 뭐냐면 제가 철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석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 50% 되지만 많이 봤기 때문에 강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보통 영화 평론가들은 이런 철학적인 것까지 다 못 파헤쳐요. 음악이나 스토리나 그런 건 얘기하겠지만 이 감독이라는 건요. 선생님 너무 좀 귀여웠어요. 그 와중에 또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선생님 남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런 거장들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나리오나, 이 각본, 극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탄탄합니다, 이제, 내용이. 제가 이제 미학 영화 중에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미학 영화 중에서. 이게 출발점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다 이름 뭐 각자 생각 철학자 그 베냐민 발트 있잖아요.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그런 철학책들을 다 읽어야지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게 진품의 아우라가 지금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게 발트 베냐민, 네, 발트 베냐민이거든요. 꼭 한번 적어두세요.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냐면요. 그 사람은 우리 선생님들 오늘 교보 서적에 딱 가셔가지고 옛날 같으면 제1서적 있죠. 다 가가지고 발트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들 있죠. 그 책들을 보고 창렬하라 그랬어요.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기술 복제 그러니까 기술로서 모든 거를 지금 우리 그림도 이렇게 다 우리 선생님들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복제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도 복제